One, two, three, and four. 프리스타일의 모든 것은 내게 맡겨라. 안녕하세요. 프리스타일 걸 백진희입니다. 지금부터 프리스타일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업데이트 내용에 대해 소개해드릴게요. 귀를 크게 열고 잘 듣고 기억하세요. 프리스타일 유저라면 누구든 한 번쯤 생각했던 의견을 적극 반영한 첫 번째 업데이트는 모든 유저님들이 공감하실 내용입니다. 프리스타일을 즐기다가 새롭게 올라간 채널에서 고수를 만나면 캐릭터와 능력치 차이로 인한 극심한 걱정과 두려움에 손을 바르르 떨어본 적 있는 당신! 바로 당신을 위한 극약 처방 업데이트! 채널별 능력치 격차 완화입니다.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같은 채널 내에서 레벨에 따른 능력 차이가 현저히 줄어들어 새로운 채널에 올라가도 두려움 없이 게임을 즐길 수 있게 됐는데요. 그렇다고 해서 같은 채널 내에서 레벨업할 때마다 능력치가 전혀 올라가지 않는다는 건 아니에요. 예전보다 오르는 능력치 수치는 작지만 채널을 졸업하고 다음 채널로 넘어가게 될 때는 어마어마한 능력치를 들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. 또한 자신의 능력치가 줄어드는 것도 아니니까 채널 내의 고수님들에게도 손해는 아니겠죠? 저도 빨리 레벨업해서 더 많은 유저님들과 게임에서 만났으면 좋겠어요. 두 번째 업데이트는 친구 따라가기 기능입니다. 친구와 함께 게임을 즐기고 싶지만 접속한 채널과 방을 찾을 수 없어 포기하셨던 분들, 이제 그런 불편함과 번거로움을 한 번에 없애줄 친구 따라가기 기능을 적극 활용해보세요. 내 친구 목록에서 따라가기 버튼만 누르면 끝! 예! 참 쉽죠? 하지만 친구가 다른 채널에 있거나 경기 중에는 신청이 안 된다는 점도 꼭 기억하세요. 그리고 마지막, 세 번째 업데이트는 저 같은 초보들에게 꼭 필요한 기능입니다. 프리스타일을 하다 보면 큰 점수차로 이길 때도 있지만 질 때도 있잖아요. 특히 큰 점수차로 지고 있을 때 그 스트레스와 심적 고통은 정말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가 없을 거예요. 이렇듯 게임 중 큰 점수차로 고통받는 유저들을 위한 도망가기 기능이 추가됐습니다. 도망가기 기능은 남은 경기 시간이 2분 이하고 점수차가 10점차 이상일 때만 실행할 수 있는데요. 이때 팀원의 과반수 이상이 도망가기 버튼을 눌렀을 경우에만 경기에서 도망갈 수 있답니다. 그렇다고 질 것 같으니까 비겁하게 도망간다고 뭐라 하지 마세요. 도망간 팀이나 이긴 팀 모두에게 경기 보상은 그대로 지급되니까요. 스트레스만 심하고 재미없는 경기는 빨리 끝내서 좋고 덤으로 경기 보상까지 받으니 일석삼조의 효과 아니겠어요?